부분합에 대해서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합은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요. 특정한 필드를 정해놓고 그 필드를 기준으로 다른 내용의 뭐 합계, 평균, 뭐 개수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결과 시트를 잠시 클릭하면요. 부분합 1번 결과 시트를 클릭하면 서울청과 과일 판매 현황에서 품목, 배, 사과, 포도를 기준으로 판매량과 판매 이익금의 합계와 그다음에 매입가와 판매가의 평균을 구해서 이렇게 작성하는 겁니다. 그럼 부분합을 작성하시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될 거는요. 데이터가 정렬이 돼야 되겠죠. 배면 배, 사과는 사과, 포도 이렇게 모아서 되어 있어야만 값을 정확하게 해당 품목별로 합계나 평균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실습을 하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서울청과 과일 판매 현황에서 품목별 판매량과 아니 매입가와 판매가의 평균을 먼저 구하고 판매량과 판매 이익금의 합계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부분합을 작성하시기 전에 먼저 정렬을 한다. 그래서 품목이 있는 D3이나 뭐 D열 쪽에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서 우리 정렬 및 필터에 가서 오름차순 정렬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요. 우리 부분합을 클릭합니다. 그룹할 항목은 품목이고요. 그 다음 함수는 평균을 구할 겁니다. 첫 번째 매입가와 판매가에 대한 평균을 구할 겁니다. 라고 매입가와 판매가를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품목별 매입가와 판매가의 평균이 구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분합에 가셔서요. 이제는 합계를 구할 겁니다. 그다음 매입가와 판매가에 대한 체크를 해제하고요. 판매량과 판매 이익금에 대해서 구할 겁니다. 단 주의하실 거는요. 이 상태에서 그냥 확인을 클릭하면 기존에 구했던 평균 값이 없어지고 합계만 나옵니다. 우리는 기존에 나왔던 평균 값도 나오고 합계도 표시하기 위해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해제해 주셔야만, 없애 주셔야만 평균도 나오고 합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을 클릭하면 평균이 아래쪽, 그다음 마지막에 작업한 합계가 요약이라고 해서 위쪽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두 번째 부분합 예제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교재에서는 이제 부분합을 실행하신 다음에 순서가 다르게 나온다면 아래와 같은 작업을 해보세요라고 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부분합 두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영업소 자동차 판매 현황표에서요. 부서명별 판매 금액의 합계와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의 최대값이 나타나는 부분합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부분합을 작성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실 건 항상 정렬을 한다. 그럼 부서명으로 데이터를 정렬하면 되겠구나. 안쪽에 커서를 두고요. 데이터에 가서 오름차순이니까 오름차순 정렬했더니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병합하라는 셀의 크기가 동일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얘기가 뭔가 현재 데이터가요. 위쪽에 일행의 제목이 입력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데이터베이스 표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중간에요. 금액 1,000원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어서 컴퓨터가 생각하기에는 사원번호부터 판매 금액까지 표가 아니라 위에 제목부터 생각해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정렬하려고 하는데 왜셀 병합이 되어 있지? 크기가 동일해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띄워준 겁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고요. 이럴 경우에는 범위를 지정합니다. 실제 데이터를 정렬할 만큼의 데이터를 B3부터 H14까지 선택하고요. 현재 이 상태에서 오름차순 정렬하게 되면 사원본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서명으로 데이터를 정렬할 거라면 데이터에 정렬을 클릭하고요. 정렬에 가서 정렬 기준은 부서명으로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영업 1부, 영업 2부,
영업 3부에서 4부까지 데이터가 정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범위가 지정된 상태에서 부분합도 마찬가지로 데이터와 및 제목과 중간에 있는 단위까지 연결이 돼 있어서 부분합이 제대로 실행 안 될 수 있으니까 실제 작업할 만큼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데이터에 가셔서 부분합을 클릭합니다. 그룹할 항목은 부서명을 기준으로 첫 번째 판매 금액에 대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합계 판매 금액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럼 정상적 값이 구해져 있죠. 다시 한번 부분합에 가서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판매 금액에 대한 체크를 해제하고요.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걸 체크를 해제해야 되는데 해제하지 않고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확인 눌렀더니 예, 요약이라는 합계가 없어지고 최대값만 나옵니다. 이건 아닌데 아까 것도 나와야 되는데 그럼 다시 새롭게 작업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작업했던 부분합을 모두 다 제거하고 싶은데요. 부분합에 가서 모두 제거 클릭하면 부분합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데이터는 정렬되어 있고 B3부터 H14까지 선택하고 부분합에 가서 첫 번째는 합계를 구할 겁니다. 판매 금액에 대한 합계를 구할 겁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부분합에 가서 최대값을 구할 겁니다. 판매 금액에 대한 체크는 해제하시고요.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에 대한 체크를 하시고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해제하신 다음 확인을 클릭하시면 네, 합계도 표시가 되고요. 최대값도 같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윤곽기호가 있는데요. 윤곽기호는 1번을 클릭하면 전체 합계만 표시가 되고요. 다시 2번을 클릭하면 부서명별 요약 값이 표시가 되고요. 3번을 클릭하면 부서별 최대값과 그 다음에 합계가 같이 표시가 되고요. 마지막 4번을 클릭하면 모든 데이터까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앞쪽에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하면 플러스로 바뀌면서 데이터를 감춰서 최대값에 대한 값, 영업 일부에 대한 값만 확인할 수 있도록 예, 윤곽기호를 통해서 이런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분합 3번 예제를 클릭하도록 하겠고요. 문제에서는 연간 판매 현황표에서 품목 코드별 수량과 매출액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요. 다시 품목 코드별 수량 매출액 최대값이 나타나도록 부분합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데이터를 정렬하기 위해서 다행히 제목과 표 사이에 연결된 데이터가 없으니까 데이터 안쪽에 한번 커서를 갖다 놔보시고요. 데이터에 가서 정렬을 클릭합니다. 범위가 정상적으로 A4부터 실제 E21의 데이터가 정렬될 거니까 맞게 범위가 지정된다면 정렬 기준에 가셔가지고요. 첫 번째 품목 코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기준 추가에 가셔서 두 번째는 상품 코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품목 코드별로 먼저 1차 정렬이 되어 있고요. 같은 품목 코드라면 상품 코드도 오름차순해서 작은 숫자부터 데이터가 정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데이터의 부분합을 클릭합니다. 품목 코드를 기준으로요. 평균을 처음에 구하고자 합니다. 평균을 선택하되 수량과 매출액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수량과 매출을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부분합에 가셔서요. 두 번째는 최대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최대값을 선택하되 수량과 매출은 동일하니까 그냥 두시면 되고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해제해야만 평균도 나오고 최대값도 나오겠죠.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평균과 최대값이 같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부분합 살펴보셨습니다.